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주권당 상임위원장 박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국민주권당에서 긴급 좌담회를 준비했습니다. 예,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매우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정치권,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좌담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좌담회 함께해 주실 분 두 분 나오셨습니다. 국민주권당 정책위 의장 이영구 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구입니다. 예. 국민주권당 서울시당 공동위원장 신동호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주권당 서울시당 공동위원장 신동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오늘 한반도 전쟁 위기의 심각성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러시아 외무부 안드레이 루덴코 차관이 우리나라를 다녀갔습니다. 며칠간이나 다녀갔는데요. 러시아 외교부 차관이 우리나라에 방문한 것도 좀 흔치 않은 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매우 심각한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한반도 동북아의 위기가 진짜 심각한 위기라는 그런 우려, 이런 경고를 했고 이런 동북아의 위기가 미국이 대북, 대중, 대러 이런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군사적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한반도 동북아 긴장의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갔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북한과 매우 밀접하고 긴밀한 관계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러시아에서 어떤 북한 측의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한국에 방문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고를 그냥 쉽게 흘려버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첫 번째는 지금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고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 주제를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구 의장께서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연평도랑 백령도에서 대피령 문자가 이제 발송이 돼가지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때도 보면은 한국군이 계속 이제 연초부터 군사훈련을 하고 있었고 북에서 포사격을 했는데 그거를 두고 그날 한국군이 대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대응을 할 때 우리가 대응하면 북에서 보복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들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대피를 해라 문자를 보낸 거였습니다. 한국군에서도 북이 공격할 수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뜻이고 한국군도 충돌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한국 내외에서도 전쟁이 날 수 있다 이런 경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말까지 나오고 있냐면은 2024년 동북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났을 때죠. 그때 이래로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어떤 전문가는 전쟁은 불가피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조금 주목이 되더라고요. 전쟁이 날 수 있는데 피할 수 없는 게 아니다. 이거는 전쟁이 날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을 반대로 이제 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횡행하게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전쟁이 날 수 있다라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에서도 군사행동, 한미연합군사훈련이라든가 한미훈련 이런 것들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 전쟁이 위기가 있더라도 전쟁 날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는 군사행동을 계속할 것이다 라는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실제 행동인 거고. 그래서 이 충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걸 피하려고도 하고 있지 않다.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북한도 사실 작년 말 올 연초에 조금은 충격적인 반응을 내놨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한반도 남쪽과 이제 동쪽 뭐 이런 개념까지 없애야 된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북한도 전쟁이 매우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또 그런 상황을 반영한 그런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반응도 그렇고 얘기해 주신 대로 미국
또 외국의 전문가들, 러시아 경고, 이게 심상치가 않은 이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좀 느끼고 계시고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시는지. 일단은 그 지금 나타나는 양상이 과거에도 좀 비슷한 것이 있었지만 완전히 다르게 그 전개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 이제 92년도, 93년도에도 그 전쟁,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되게 몰아섰다라고 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또한 이제 트럼프 때 2017년, 16년, 17년, 이때 굉장히 그 전쟁 위기가 고조됐던 측면이 있었죠. 근데 그거 과거에는 강대강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강대강이 부딪히면 그 다음에 회의가 이루어지고 후속 회의를 통해서 뭔가 조금 누그러드는 그런 그 전례를 답습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완전히 다른 것이 세 가지 측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측면에서 다릅니다. 첫 번째는 양적인 측면 혹은 질적인 측면에서 과거와 좀 다르다. 즉 양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 훈련 그다음에 한미일 훈련의 규모와 양이 너무 많아요. 과거에는 그 전쟁이 고조가 된다 하더라도 1년에 큰 훈련 중심으로 몇 차례 하고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작년서부터는 1년 중에 365일이면 280일 정도가 계속 훈련을 한다고도 하고 그 규모 면에서도 엄청납니다. 또한 질적인 측면에서도 또 다른 것이 항공모함이 그 미국의 항공모함이 세 척이나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집결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전례가 없었던 1950년, 53년 전쟁 한국전쟁을 잠시 중단된 이후에 지금 73년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일본 자위대마저도 동해상에서 훈련을 끌어들여서 동해상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양과 질의 측면에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 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태도가 강경한 것을 넘어서 이제는 헌법에 그걸 다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 이제 핵 무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주도적으로 뭐 그런 것들이 되고 있고 또 조금 뒤에도 얘기를 나누겠지만 헌법에 영토 문제까지 이제 정확하게 규정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 과거에 북한이 얘기하지 않았던 측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한 위험한 징조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과거에는 중재자가 있었습니다. 즉 뭐냐면 북한과 미국이 강대강으로 치닫는 와중에 중국이나 러시아라고 하는 중재자들이 있었어요. 즉 특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소련 해체 이후에 약해진 힘도 좀 있지만 미국과 잘 지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상황 하에서 안보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뭐 동의를 해준다든가 이런 측면이 있었고 또한 중국 역시도 오히려 이제 북한이 강하게 나갈 때 중국이 나서서 북한에다가 압력을 가하고 이러지 말라라든가 라고 하는 그런 양상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완전히 배척을 하고 제재를 하고 이런 와중으로 돌변을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완전히 미국과 적대적 관계로 돌변된 관계가 있습니다. 즉 이제는 더 이상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압박을 한다든가 아니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지를 않을 것이고 오히려 중국, 북한, 러시아가 한 진영을 이루고 미국이 그거에 맞서게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과거와는 전혀 다르다. 이런 전혀 다른 양상이 바로 그 전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전쟁이 유발되고 그리고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서 충분한 조건이 갖춰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세 가지로 지금의 심각성이 과거와 다른 측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 공감이 됩니다. 한미일 훈련 또 일본까지 동원하는 거 그리고 무력의 동원 이것이 이전과는 질량적으로 매우 다르다는 거 네. 그리고 북한이 전혀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북한도 과거에는 약간 고립된 형국 이런 게 좀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냉전 해서 이후에는 특히 그랬죠. 네네. 90년대 한때 있었죠. 예. 네. 그런데 지금은 그때하고는 다르게 북한도 조금 뭐랄까 이렇게 배후가 그래서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좀 되고 있다는 거. 오히려 북한이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이 예. 북한을 따라가는 이렇게 하면은 미국과 싸울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입장을 취할 네. 정도로 완전히 좀 다른 예. 러시아 러시아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의사도 없는 것 같고 압박할 수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하나의 전략적인 관계로 이렇게 그냥 나서는 이런 관계다 예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의 정세가 더욱 심각하게 느껴지는 거에 하나는 윤석열 정권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에 뭐 우리가 뭐 멀지 않은 시기에 이명박 정권도 있었고 박근혜 정권도 이렇게 보수 정권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정권 시작하고 2년 동안 임기 내내 시작하기 전부터 북한을 적대시하고 악마하고 아무런 뭐랄까요 유화적인 이런 조치가 한 번도 없었어요. 단 무조건 북을 악마하고 적으로 대하고 이것을 일관하고 그리고 미국하고는 북을 핵으로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 갖춰나가는 완전히 일방적인 이렇게 반북 대결로 가는 이런 정권이 있는 것도 지금의 한반도 한국의 정세가 매우 심각한 그런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보면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때도 북이랑 이제 물론 남북 대결이 고조되는 순간들이 있었지만은 대화를 어쨌든 하긴 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 때는 김태호가 가서 천안함 사과 좀 해달라 사과처럼 안 보이지만 북쪽에서 봤을 때 사과가 아니고 뭐 여태 이런 식의 대화를 나름대로 이제 창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대화를 하고 그렇죠. 근데 윤석열 정권은 전혀 일체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현모미사일이 오폭해가지고 뒤로 날아간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강원도에 있었죠. 네. 그때 이제 군은 또 쉬쉬해가지고 막 불이 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국민들은 알 수가 없고 다음날 밤새 이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만약에 오폭이 북한 쪽으로 오폭을 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또 이제 오폭된 거를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갔을 가능성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런 일이라든가 그리고 2022년에 울릉도에서 공습경보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한미연합훈련 중이었는데 북이 대응포사격을 했는데 그게 미사일이 울릉도 방향으로 나와가지고 울릉도에 자동으로 공습경보가 나온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있었다든가 또 기억하시겠지만 서울에서 사이렌이 울려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은 윤석열 정권 내내 평화롭고 이제 전쟁이 날 수 있는 위기 이런 게 없었던 게 아니라 내내 그런 위기들이 있었다. 그런 것들이 잘못 번지면은 지금은 충분히 전쟁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신동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과거에 이게 아주 대결 직전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북미 간에 이렇게 대화가 열린 사례 이제. 두 번 얘기, 두 차례 93년, 94년, 그리고 2017년 사례 얘기해 주셨는데 생각해보면 이제 그때는 그렇게 극한 대결이 이렇게 대화로 확 전환되는 이런 게 있었는데 2018년 이제 북미 대화가 열렸죠. 그 이후로 이제는 그런 방식의 대화에 북이 더 이상은 속지 않고 나서지 않겠다는 걸 뚜렷이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대결은 대화 국면으로 전환돼 소지 자체가 지나온 역사가 이게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다 그 위에서 있는 거여서 더더욱이나 어떤 출로를 찾기 어려운 군사적인 이런 대결 말고는 출로 찾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 매우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좀 얘기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반도의 전쟁기가 고조되는 원인은 뭔가 이거를 우리가 좀 진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자 보면은 저기 휴전부터 종전을 못하고 휴전을 하게 된 뭐 이것부터도 따지고 볼 수 있고 물론 뭐 그러면 또 그 원 이전에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뭐 지금 우리가 다 논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또 지금 당장 지금 뭐 우리가 그 역사를 논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현재
이 전쟁의 위기가 계속 고조되고 있고 조금 더 해소되지 않는 거. 이 원인을 일단은 제거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지금의 전쟁 위기의 핵심적인 원인은 뭔가 이거를 좀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영구 의장님께서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윤석열 아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정권이 있기 전에는 사실 이렇게까지 전쟁 위기가 극단적으로 고조되진 않았는데 윤석열 정권이 나서서 이제 대결 정책을 극단적으로 펴가고 있으면서 전쟁 위기가 고조된 거가 기본인데 그럼 이제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면 이제 되는 게 이제 물론 맞고요. 근데 그럼 윤석열 정권이 그럼 뭘 하고 있길래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거냐 이걸 좀만 더 보면은 주요하게 보면은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한미연합훈련, 한미일연합훈련이 그 신동호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 두 번째로는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밥 먹듯이 빈번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가 이제 심각한 거는 한미연합훈련, 한미일연합훈련이 그 자체가 사실은 북한을 점령하는 내용의 훈련들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을 이제 선제타격을 해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한다든가 그 평양을 이제 포위하고 뭐 이런 내용들로 지금 꾸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일연합훈련이 진행되는 것 자체로 북한으로서는 도발적으로 느껴지고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재미있고 교표들 뭐 이런 분들이 북한에 갔을 때에 있었던 일들을 전해주시는 걸 보면은 예전에는 한미연합훈련 할 때는 농사도 제대로 질 수가 없고 밤에는 사람들이 불을 다 끄고 천막을 치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인 거죠. 북한으로서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한미연합훈련이 전쟁을 도발하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에 왜냐면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기를 잔뜩 이제 늘려야 되고 또 병력이 그만큼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보통 그럴 때는 훈련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항공모함이라든가 전략폭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반도에 들어오고 병력도 결집을 하고 그 병력들로 전쟁이 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당시에 러시아가 훈련을 한다고 그 전선 쪽으로 병력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전쟁이 난 거거든요. 전쟁을 하려면 병력을 보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보통 이제 훈련을 핑계로 댄단 말이죠. 그 전략자산도 북한이랑 전쟁을 하려면 핵전쟁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쓸 수 있는 무기 아니면 그에 준하는 파괴력을 가진 무기가 한반도에 있어야 미국이나 한국 입장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훈련과 전략자산 반입 이 두 가지가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기본 원인이다 볼 수 있겠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3년만 해도 그 한미연합훈련, 한미일연합훈련이 365일 중에서 200일 이상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 전략자산도 2023년만 해도 20여 차례 정도 전개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20차례면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꼴로 들어온 건데 예전 같으면 한 1년에 한두 번 들어와도 굉장히 큰 뉴스가 되고 이랬던 건데 이게 지금은 거의 빈번하게 그러니까 언제 들어와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원래 들어오는구나 싶을 때 전쟁 위기가 더더욱 고조되는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 어찌 보면 한미 연합 훈련 이게 이제 지금은 일본까지 이제 같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장은 됐는데 한미 연합 훈련이 뭐 과거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과거와는 다르다는 점. 그러나 과거에도 훈련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략 자산. 사실 미국의 핵 위협이라는 게 뭐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 전쟁 때부터 사실 있어 오긴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과거에 핵무기를 한반도에 아예 갖다 놓고 전술핵을 이랬다가 그걸 철수한 적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거를 1년 수시로 한반도 뭐 잠수함이 들어오기도 하고 전략 폭격기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래서 수시로 이제 한반도에 핵 자산을 전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정말 전쟁으로 촉발될 수 있는 전쟁으로까지 이게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인을 만들고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하신 그런 원인들, 몇 가지 원인들이 충분히 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겠죠. 근데 거기다가 좀 몇 가지 더 얘기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과거에 우리 그 정권들은 북한을 향해서 정권 붕괴, 그 다음에 흡수 통일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는 이런 정권 붕괴와 흡수 통일 얘기를 사라지고 선제 타격, 즉과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한다. 이런 기조로 완전히 바뀐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북한 입장에서도 굉장히 자극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늘상 도발의 어떤 환경들이 계속 조성되고 있는 것이 기분이 좋을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서해 쪽이나 대북전단, 그 다음에 대북 확성기 이런 이슈까지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탁탁 쳐보는 거거든요. 잽을 날려보고 뭐 이런 것들인데, 이 잽을 날리다가 갑자기 북한에서 훅이나 한번 훅 들어온다든가 큰 펀치가 들어올 때 이걸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지 저는 이제 참 의문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북한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토 문제를 좀 다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토 문제에 있어서 국경선을 긋겠다고 했어요. 네. 한 번도 지금 70년 역사상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그 발언을 한 건데, 국경선을 긋겠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분계선 혹은 이런 것을 바로 국경화시키고 고착화시키겠다는 건데, 지금 서해 쪽에서 이제 미국이 좀 주장했던 북방 한계선이 있습니다. 흔히 NLL이라고 불리우는 건데, 그게 국제법상 효력이 없는 그냥 선인 거죠. 그게 뭐냐면은 과거에 남쪽의 군대가 자꾸 저쪽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전쟁을 다시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남쪽에서 그 다음에 미국이 야 저기 이상은 더 이상 넘어가면 큰일 나는 선이야 라고 규정했던 일방적인 선이었습니다. 북한하고 합의했던 선도 아니고 국제법으로도 정해져 있는 선도 아니고, 그것을 굳이 그대로 고지고대로 이것이 우리의 어떤 그 북한과 한국의 국경선이냐 착각하고 있는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이 약간 조금 무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에서 예를 들어 야 NLL 니네 이제 그런 건 없는 거고 영토 문제를 확실히 하자라고 하면서 이 서해 5도 근간으로 뭔가 이제 전진해서 내려올 때, 이때가 가장 또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군사적으로 우발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소지들은 지금 여러 개 있어요. 특히나 가장 이제 위험하다고 말씀하신 서해. 서해에서 경계가 지금 서로 합의되어 있는 경계가 없는 상황이니까 서로 자기 땅이라고 언제든 언제건 충돌이 날 수 있는 그 가장 심각한 위기가 그쪽에 있고, 또 뭐 대북전단도 이제 3월이 되면은 이게 바람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남풍이 불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북풍인데, 그래서 이제 날려봐야 이제 넘어가질 않는데, 이제 좀 있으면은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이것도 북 입장에서는 이거는 도발이다. 이렇게 이제 간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충돌 위험들이 있는데, 이런 충돌 위험들이 단순히 그냥 거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 앞서 얘기하신 늘 언제든 충돌만 벌어지면은 한미일 대연합 군대가 전략 자산을 가지고 북을 사실 뭐 점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핵공격하고 이러면은. 근데 그런 상태 있는 거죠, 늘 한반도가. 그래서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이 바로 한미일이 합동으로 거의 1년 무휴로 쉬지 않고 북침 훈련을 하는 것. 그리고 뺀질나게 미국의 핵 전략 무기가 들어오는 것. 예,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이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제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사실은 한미연합훈련 이런 것들이 벌어졌을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랬었던 게 있었죠. 그 앞서 말씀이 나왔던 것처럼
1993년에 북한이 준전시 상태를 선포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3월 달에 그때는 팀 스프릿 훈련이라고 있었는데 그 훈련을 이제 재개하기로 하면서 원래 중단했었습니다. 92년에 중단했다가 93년에 다시 부활시킨 거예요. 네, 맞습니다. 북한이 반발을 하면서 준전시 상태를 선포할 정도로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을 북은 전쟁이 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시 상태로 들어가는 준비를 한다. 이런 정도로 위협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건 거고 최근에도 윤석열 정권 와서 이제 군사 위기가 있었을 때도 대체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이 벌어지고 있는 중간에 주로 남북 간 군사 위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울릉도에서 공습경보가 났을 때도 그때 비질런트 스톰이라는 한미연합공중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하다가 기간을 더 연장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장하지 마라. 더 연장하는 건 군사 위기를 상당히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도 했었는데 그 연장까지 하니까 북에서 포 대응을 한 거예요. 작년에도 8월에 을지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주한미군에서 이번에 진행되는 훈련이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연습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대대적으로 훈련을 했었는데 그때 북에서 뭘 했었냐면은 대한민국 지도에서 계룡대를 가리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계룡대를 가리키면서 회의를 하는 이런 사진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 평정, 영토왕정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영토왕정.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유사시에 계룡대라든가 이런 데로 공격한다. 뭐 이런 작전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평정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이때도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한 거라고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한미연합훈련은 북에서 입장에서 봐도 항상 민감하게 봐왔던 이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짚을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한미일 연합훈련 미국의 전략자산이 왜 이렇게 위기를 긴장을 고조시키는가. 이거를 우리는 사실 이제 이거 요즘에 좀 이렇게 훈련이 좀 일상이기도 하고 분단 상태고 이러니까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요.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대단히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이제 미국의 본토에서 ICBM 이런 게 있죠. 근데 ICBM 쏘면 그래도 꽤 걸리거든요, 시간이. 그리고 사실 이 한반도라는 작은 땅에 그 ICBM을 꼭 쓴다 이런 것도 좀 약간 의문이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비질런트 스톰 이게 다 전략 폭격기들이 온다는 겁니다, 한반도에. 그렇죠. 핵무기를 달고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뜨면은 바로 몇 분이나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초긴장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게 무슨 명분이고 정당성이고 사실 이런 게 있습니까? 끝나면은 전쟁에서 무너지면 끝인 거예요, 사실은. 승자에게 결국 정당성이 생기는 게 인류 역사의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북 입장에서 이런 위험을 그렇게 매우 크게 느끼는 건 상식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이런 곳이 없어요. 이렇게 대규모의 무력이 쉬지 않고 한 나라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군사 훈련을 하고 점령을 할 수 있는 훈련하고 이런 지역이 전 세계 없다는 겁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가 지금 미국을 침략하자고 합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다 오히려 미국이 자꾸만 이렇게 너무 중국, 러시아를 선을 긋고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국, 러시아나가 오히려 그런 미국의 너무 강경 조처에 좀 완화하기를 바라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걸 모든 걸 봤을 때 이 한반도에서 펼쳐지고 있는 한미일 연합훈련과 미국의 이 핵전략 자산 전개 이건 비상식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는 한 한반도에서 전쟁의 어떤 근원이 해결될 수가 없는 이런 거라고. 거죠.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 국방력을 얘기하면서 자랑했던 게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 국방력이 전 세계 한 6위 정도 된다. 네. 굉장히 자랑을 했어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국방력의 1위고 그 핵무기
보유 기수만 해도 그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1000기는 넘어가고 2000기도 넘어간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의 대단한 국방력을 갖고 있는 전 세계 제1위 군사대국 아니겠습니까? 그 군사대국이 동해에서 그다음에 한반도 남쪽 땅에서 서해에서 전 세계 6위라고 하는 한국군과 지금 같이 딱 손을 붙잡고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일본 자위대까지 끌어온다? 근데 그거를 그 북한이라고 하는 한 작은 곳을 향해서 세 개의 나라가 공격 훈련을 하고 있다. 이건 북한 입장에서는 대단히 그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북한은 러시아나 중국하고 연합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죠.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은 대서특필 됐겠죠. 반대로 하면은 북한이 예를 들면 남한을 이제 평정하기 위해서 훈련을 한다면서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을 막 일주일 뭐 보름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위기감이 쌓일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한국에서 한국과 미국이 연중무휴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점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고 봅니다. 이 전쟁 위기 원인이 점점 더 뭐랄까 발화될 수 있는 가능성 이게 이제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 질적으로 양적으로 이게 백도 팽창을 하잖아요. 임계점에 거의 지금 이르렀다고 봐야 돼요. 이게 언제 넘어갈지 폭발할지. 그럼 막아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 이 심각한 전쟁 위기를 우선 막는 거 이것보다 급한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전제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국민들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데 문제는 국방 외교의 뭐 거의 권한을 정부가 가지고 있잖아요. 행정부가. 그런데 이 윤석열을 말을 듣게 할 수가 있겠는지 과연 정책 전환을 시킬 수 있겠는지 국민들이 아무리 비판을 하고 요구를 하고 이런다고 해도 2년 동안 봐왔지 않습니까? 완전 국민들을 뭐 개돼지처럼 아는데 그래서 이 국민 윤석열 정권에게 뭐 바래서만 당연히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 외국에다 외국에 호소만 한다고 될 일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우리 지켜야죠. 우리의 권리, 우리의 주권을 지켜야죠. 우리 스스로. 그래서 우리는 국회의 역할에 주목하는데요. 국회에서 이걸 전쟁 위기를 막는 거 방법 없겠는지 우리 정책위 의장님이 먼저 제안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윤석열 정권이 한미연합훈련을 이제 중단하고 이제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럼 국회가 나서서 정부의 이런 전쟁위기 책동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이런 행동들을 해나가야 된다. 이걸 윤석열 행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행정부가 규탄받으면 될 일이고 이런 게 아니라 전쟁이 나면 그야말로 모든 게 이제 파괴되는 거 아닙니까? 일상이 유지가 될 수 없고 그래서 이거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일로 간주하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서 가장 큰 요인으로 이제 말했던 한미일 연합훈련 이것과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반입되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국회가 금지시켜하는 법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한미일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법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한국이 북한과 싸우기 위해서 외국의 군대 특히 이제 일본까지 일본 자위대까지 전범기를 달고 동해로 독도 인근으로 그리고 뭐 부산으로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동족과 싸우기 위해서 외세를 끌어들이는 이런 행동들은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서 한미일 연합훈련 중지법을 이제 만들자. 그리고 특히 이제 일본 자위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영토나 영해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까지도 입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전략무기를 반입하지 않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사실은 정전협정 때도 외국에서 한반도 외부에서 무기를 반입하는 거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전쟁이 고조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특히 이제 전략무기, 핵무기는 뭐 당연한 거고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항공모함 이런 전략자산으로 분류되는 것들은 한반도에서 이제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 한미일 연합훈련 중지 법안을 만들자. 그리고 미국의 전략무기, 전략자산
북한을 한반도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략무기 반입금지법을 만들자. 이런 법안들을 통해서 이 전쟁 위기의 기본 요인들을 해소하는 거죠. 제거하고. 그러면 예, 이렇게 사실 한미일 연합훈련이 중단되고 그러면은 뭐 과거 팀스피릿 훈련 중단되고 북미 간에 협상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 전례도 있었고 당연히 긴장이 완화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올 것은 분명하고 전략 무기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권의 행정력이 막무가내식 전쟁 유발을 촉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국민들 스스로가 이거를 자위할 필요가 있겠다. 그거 방법이 바로 아직 남아있는 권력, 즉 국회 권력을 통해서 전쟁을 막는 길만이 우리가 스스로 살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한미연합훈련 중지법 혹은 방지법, 그다음에 전략무기 반입금지법 이거 자체가 가져다주는 의미는 바로 국민들 스스로가 전쟁을 막겠다.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국민의 권력이 바로 이런 전쟁을 막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어떤 전초적인 하나의 그 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정책위원장님께서 정전협정에 그 무장 장비, 외국의 무장 장비가 추가 반입하는 것을 금지했었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정전협정에는 그거 무기 반입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외국의 군대는 철수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철수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철수하지 않고 그냥 한국에 말뚝박고 지금까지 70년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이게 긴장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즉 미국의 군산복합체, 미국의 무기를 팔아먹는 그런 기업들,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이런 전쟁 무기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산하고 팔아먹는 그런 기업들을 위한 그 희생양이 바로 이 한국이 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서 그러한 무기들을 반입을 미국의 전략 무기를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타당한 것이고 미국의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는 무슨 한미일 연합훈련을 중지하라는 것이 우리의 뭐랄까요 국방력을 약화시키자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자체도 매우 불평등하고 일방적인 네. 협정인데 그 조약도 물론 이제 손은 봐야죠. 때가 되면은. 네. 근데 뭐 당장 그것까지 한미 간의 기본적인 한미 군사 동맹 관계까지 우리가 지금 당장 논하면 또 복잡해질 테니까. 그러나 한미일이 이렇게까지 군사 훈련을 북침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거를 하는 그것은 굳이 안 하더라도 이 뭐 우리나라의 국방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한반도의 핵을 굳이 부산에다가 여기 안 들여놓는다고 해서 한반도의 핵무기 위협이 현저히 낮아지면 낮아졌지 가능성이 높아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북이 사실상 이제 핵보유국이 된 상황에서 사실 핵보유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중국도 핵보유국이고 러시아도 핵보유국입니다. 근데 한국과 관계가 괜찮았어요. 왜냐면 그 관계가 안 좋으니까 전쟁이가 생기는 건 거지. 관계가 좋으면 핵보유국이랑 사실 상관없이 전쟁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이가 나는 거는 핵보유를 했냐 마느냐 보다도 이 대결적인 행동을 금지하고 중단하는 게 더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한미일 연합훈련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사실 많은 데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공감대가 많이 있죠, 당연히. 네, 특히 예, 이제 맞습니다. 특히 한미일 연합훈련은 왜 해야 되냐 이런 건 뭐 참여연대나 이런 데도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국회가 나서서 이걸 멈춰야 된다는 생각은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근데 이런 부분도 국회에 분명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해야 된다라는 건 거고 근데 실제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거는 예전에 옛날부터 사례가 있었고
전쟁이 고조됐을 때 아니면 관계를 개선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하곤 했던 게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이런 행동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1992년에 사례도 그렇고 2017년에서 18년 넘어갈 때 그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중지했었죠. 네, 그때 이제 그때도 이제 네. 관계 개선을 하려고 관계를 좀 완화해 보려고 그런 조치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훈련을 중지시킬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 남은 거는 그러면은 훈련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꼭 미국이어야 되냐 이런 거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생존권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중단하자 그러면 다행이다. 막 가슴을 쓸어내리고 아 전쟁 날 뻔했는데 뭐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당장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그럼 우리가 우리 땅의 주인인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로로 지금 있는 건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셨지만 어떤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나라 간에 불화가 생기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 예를 들어 이제 영국과 프랑스를 보자고요. 옛날에 이제 과거 때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이라고 하는 것까지 있었듯이 실제로 100년 동안 싸움을 벌였는데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에 있어서 그 두 나라가 그 위험 국가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파키스탄하고 중국을 볼까요? 파키스탄하고 중국도 사이가 그렇게 좋은 나라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다 핵을 보유하고 있어요. 핵무기를. 그러면 그 두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해갖고 두 나라가 막 핵전쟁을 벌이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전 세계 곳곳을 사다 보면은 살펴보면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 그것 자체로 위험 전쟁이 고조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그 한미일 연합훈련 중지법이라고 해갖고 이거를 안 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정말로 우리의 그 자주권과 자위를 위한 그 입법 활동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미일 연합훈련을 안 한다고 해서 미국이 군사력이 떨어집니까? 일본 자위대의 그 군사 능력이 떨어질까요? 이런 걸 안 해도 전 세계 1위 국방력은 유지된다. 미국은 훈련할 때도 많을 것이고 땅덩어리가 커서 미국 내에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미국 훈련하는 거 반대합니까? 일본 자위대가 일본 내에서 혹은 오키나와에서 훈련하는 거 저희가 반대합니까? 저희는 저희의 이 땅에서 다만 훈련을 못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도 우리의 자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나가겠다.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미국의 그 국방수권법이라는 그런 법이 있어요. 네. 그 법에 따라서 국회가 매년 뭘 통과시키고 이러는데 그게 그 내용에 보면은 주한미군을 어느 정도 규모로 유지한다. 뭐 이런 거를 결정을 해요. 그 행정부가 마음대로 못 하더라고. 국회가 결정하면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2만 8,500명이래 지금은. 그걸 최소한 유지해야 된다는 거를 미국의 의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 군대를 다른 나라 땅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얼마나 유지해라 이런 결정을 하는데 한국 국회는 하다못해 훈련을 뭐 있는 군대는 그렇다 치고 그건 뭐 좀 차치하더라도 이렇게 위험한 훈련 우리에게 이것은 하지 말라고 사실 이 요구를 하면은 받아주는 게 응당한 거죠 사실은. 근데 안 받으니까 그리고 뭐 말로 해서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국민의 대의기관이고 대표 기관인 국회가 뭐 당당하게 결정하면 되죠. 뭐 굉장히 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이걸 뭐 외교 문제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도 한국 국회가 했으니 한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로 보고 우리 정치권 국회가 좀 더 전향적으로 미국 눈치가 우선이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의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한미일 연합훈련 중지법, 전략무기 반입 금지법은 매우 정당하고 또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오늘 좌담회를 좀 정리하면서 자 이게 이제 전쟁을 막기 위해서 국회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윤석열 정권을 가능하면 뭐 끌어내린다면은 더없이 또 좋겠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좀 우리가 이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어떤 실천 활동을 더 고민해야 될지 그런 얘기 있으면은 마지막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쟁이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거를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심각성에 비해서 여론화가 많이 안 되고 언론도 그렇고 정치 세력들도 잘 언급하지 않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윤석열만 말도 안 되는 객기를 부려가지고 자꾸 대결적인 발언을 하는데 전쟁이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잘 안 나오고 있다. 한국 사실 언론에서도 보면은 잘 안 나와서 그렇지 언론 기사도 보면은 전쟁기가 심각해가지고 전쟁 가방을 싸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던가 뭐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갑론을 받기 시작하면 엄청납니다. 뭐 일주일에도 뭐 누구는 전쟁이 난다고 했다가 어디는 안 난다고 막 이 갑론을 박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는 전쟁위기에 대해서 모두 다 침묵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안 된다. 이 전쟁위기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전쟁을 막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국민들과 함께 해나가야 된다. 이게 우리의 정치 세력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언론이 이런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를 방관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피하고 숨기고 이렇게 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이번 총선, 이제 다가올 총선 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화두를 던져야 된다. 화두를 던지고 사람들한테 환기를 이 문제에 대해서 환기시키고 알려나가는 그리고 이번 그 총선 때 대민주 진영이 이런 사대매국 그 정권을 몰아내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 시점에서 반드시 실천으로 이 전쟁의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예전에 우리 한반도에서 러일전쟁이 있었고 청일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6.25전쟁이 있었고 또 다가올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위험한 그 전쟁 상황이 지금 도래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거는 이 땅에 발 딛고 이 땅에서 먹거리를 그다음에 생존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혹은 미국이 혹은 외세가 피해를 봤습니까? 그들은 하나의 단 한 털만치도 피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이익을 챙겼던 세력들 아닙니까? 피해를 본 거는 우리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피를 흘리는 거는 우리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막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 안정을 꾀하는 길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조금 마무리 얘기를 좀 하면요. 윤석열 정권이 지금 정권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뭘 해도 지지율 회복 안 되고 국힘당도 윤석열 사당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럴수록 윤석열이 위기에 몰릴수록 지금 더 이 어떤 남북 간의 긴장이나 충돌 이런 거에 매달릴 가능성이 높아요. 유혹이 전 유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 같은 이런 정권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는 것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엄연히 있다는 것 우리 모두 좀 경계하고 더 좀 긴장하고 각성해야 된다 생각 들고요. 그 한미일 연합훈련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지사일 때 네. 그리고 이재강 그 평화부지사가 있을 때 경기도가 문재인 정부에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남북 간에 좀 긴장을 해소하고 다시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한미 연합훈련을 중지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그게 이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경기도 지사일 때도 그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그래도 결단을 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단지 한 지역의 도지사가 아니라 이 제1야당의 가장 큰 뭐랄까요 정당의 대표이시거든요. 그래서 상황은 그때보다 그때는 이제 남북관계 복원하자고 훈련 중지하자고 했죠. 지금은 안 하면은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심각한 더 엄중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표도 늘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말씀하실 때마다 이 전쟁 위기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 또 그 밖에 다른 정당들 야당들도 모두 이 문제를 우리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가장 지금 최우선의 과제라는 인식은 아마 하고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직면해하고 풀어나가는 해결해 나가는 대책을 반드시 좀 책임감 있게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좀 제안 겸 호소를 드리고요. 국민주권당은 이 지금 한반도의 전쟁 위기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연구하고 또 국회가 이것을 빨리 수용해서 무언가 실천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저희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